최근 학교에서 결핵 집단 감염이 늘자 정부가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전수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검사 학생의 2.7% 정도가 결핵 보균자로 확인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고등학교 보건실에서 잠복 결핵 검진을 위한 체열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결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잠복결핵 검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7월 말 현재 경북 지역 31개 학교에서 1,800여 명의 학생이 검사를 마쳤고, 이 중 51명, 약 2.7%가 잠복결핵 보균자로 확인됐습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체 내에 있지만 아직 발병하기 전 단계로 전염성은 없습니다. 다만 보균자 가운데 5% 정도는 면역력에 따라 발병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잠복결핵이 확인된 학생은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 전액 국비로 약물 치료를 지원합니다. 잠복결핵 치료는 이전에는 9개월 요법을 대부분 했었는데 최근에는 기간이 가장 짧은 3개월 요법을. 경북의 전체 검진 대상 학생 수는 18,000명으로 오는 9월 말까지 검진 사업을 완료한다고 경북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